바꾸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역사적인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서 투혼을 발휘하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보단장님이 대단하시네요. 또 슬쩍 와가지고 저 제 또 대학 선배시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엄태준 후보님 앉아계시니까 또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뭐 또 이렇게 매시도 잡혀주시고 이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우리 사모님께도 박수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충북 응산인 거 아시죠? 네. 저 어렸을 적에 마장동에서 시외버스터 맨날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이천은 정말 정말 정겹습니다. 우리 충북 관대에 넘어가면은 저희 강북 쪽에서는 경기장원 이천장원 해가지고 해서 경기장원 충북장원 해가지고 해서 옛날에 통금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약주 드시다가 예. 대본 저 다리를 타서 정성 넘어버리셨죠. 예.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요 식사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점심은 거의 차 안에서 이렇게 빵 조각에 먹고 있는데 우리 저 김용진 차관 어저께 얘기하면서 아 이천 온 김에 신쌀밥 한번 먹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밥 먹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총선 때 우리 김용진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그때 우리 김용진 후보 2세 때 제가 3번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제가 2세차에 올라도 나서 2세 때 해봤고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좀 저 끈이 됐는지 이렇게 저도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판에서 하겠다서 다시 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김용진 전 차관 유세 때 우리 일명 분들 포함해서 많이 만나면서 제가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치 협의식 왔습니다만 유세 중에도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님과 같이 정치 협의식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협의식을 하는 것은 우리 엄 후보님이 내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우리 공약들 지금 여기는 뭐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만 있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것들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태준 후보님 한마음 한뜻을 모려주셔서 꼭 당선되게 해주시고 저 또한 함께 당선돼서 지사와 시장으로서 지금 공약하신 것들 또 오늘 협약한 것들 꼭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팀에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도 선거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오만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가 492명입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님 또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광역 기초 비례 후보들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당선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오늘 협약에는 이런 내용들을 실체 넘길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소개 분이 한 분 계신데 본인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이 농촌 혁신 쪽 관심 많고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전국 다니면서 농촌 어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든 뭐 수십억 주겠다는 정관 내용은 전부 거절하고 지방 다니면서 농사하고 사람 만나고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농업 혁신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중에 우리 축산 쪽에 그 양돈 농가 관심이 많아서 전국에 양돈 농가 한 5천 가구 정도 있답니다. 그중에 그 마이스타 되실 분이 12분 계신데 그중에 일부분들하고 제가 1년 동안 양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돈 농가로 해서. 근데 이천에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양돈 농가도 방문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대표님 오셨는데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아니 우리 저 경기도 우리 후보자 김동연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상당히 고맙고요. 여기 후보님을 비롯한 우리 엄대준 시장님 그 다음에 여기 출마하신 모든 분들의 영원히 이루어지길 이렇게 당부드리겠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대표님 제가 양돈 농가 맞습니다. 설봉이죠. 그 이름이. 네, 설봉 농원인데 직접 그 양돈 농가 가서 갔더니 이렇게 일주일 된 돼지부터 쭉 새끼 돼지부터 쭉 이렇게 그 주단위를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또 그 새끼 돼지는 귀엽더라고요. 아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오늘 오셨고 그 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영표준 시장 후보를 위해서도 우리 저 열심히 엄 대표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엄 대표님 그 제일 자랑하는 게 며느리 자랑이에요. 며느리가 그 정말 그 양돈 농가 가지고 간호사였다 그랬던가요? 네. 원래 간호사였는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늘 그 아들하고 며느리 같이 제 무임 때마다 왔는데 늘 그냥 며느리 자랑에 달고 다니시느라 어쨌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형님 또 다른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도 힘을 합쳐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과 같이 하는 협약식 가지고 여러분 그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김용진 차관 지금 잠깐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강국이 부탁을 해서 국민연구원의 이사장직을 1년 반이게 놔두고 그만 또 저희 캠프에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큰 캠프에서 비서실장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여기 저희 지금 캠프 전체 총괄 돌아보면서 1년 6개월 임기도 단축하고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고 지금쯤이면 또 이제 에너지도 많이 또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모신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임금님표 2000 쌀로전 밥을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다 지원 왔는데 좀 늦으셔서 그렇게 안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제 마음에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행사할 때보다 한 다섯 분 정도가 더 나왔는데 저보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천을 지원 오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이천이 교통으로서는 굉장히 사통팔달의 요충지여서 기업들이 다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거든요. 8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0년도 12월 말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세우며 확정 고시하면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던 이천시 뭐 여타 시군이 있지만 이천시만 쏙 빼서 그전에는 자연 휴양 생태 벨트로 묶어놨었는데, 2010만 쏙 빼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빼준 겁니다. 우리 이천시에, 도시의 특성이, 생태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거라,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벨트에 속해 있던 6개 시군에 공동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특별지자체도 만들고 공동조례도 만들어서 정부에 함께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결성을 하고 총 7차례 예, 돌아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 도지사에 출마하시고 도지사에 당선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의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그 길에 바로 우리 김동연 후보님 도지사님께서 화룡정정으로 그 도장을 꽉 찍어줄 거라고 저는 믿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지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고요. 그때 함께했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동연 후보님, 저, 우리 또 특히 우리 이천의 예, 자랑 우리 김영진 우리 선배님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보단장인 우리 최영조 선배님께 예, 전해 주십니다. 모두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서명하신 후 교차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합격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합격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과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은 이천시를 비롯 경기도의 8개 도시가 연합해서 추진하는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가 경기도와 이천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서약함. 2022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환해서 네, 다시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지쇼로 맞춰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김동연!